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과 탐심을 경계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런저런 많은 욕심이 생깁니다. 물론 욕심도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보려고 선한 동기에 사는 욕심도 있지만 쓸데없는 욕심이 우리 삶을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의 비유, 이 비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기는 욕심을 잘 절제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2.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 그대로 어떤 부자 형제 간에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지혜로운 나비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인데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이라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께 조정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재하는 일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괜히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얘기해봤자 누구의 욕심이 더 많으냐 적으냐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예 끼어드는 것을 거부하시고 더 본질적인 문제를 일깨워주십니다. 욕심을 경계하라.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가르침을 더 생생하게 밀고 나가시기 위하여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기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독백우를 말을 합니다. 연극에서 독백우로 그 배우가 이야기하면 다 관객들이 알아듣듯이 독백임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듣는 청중이나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세요. 자,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가 어느 해에 엄청난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대풍이 일어났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곡식 수확을 이제 거두게 된 것이죠. 이제 이렇게 대박이 터질 때는 누구나 다 야,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잘 저축을 하여 잘 비축을 해서 평생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을까? 그 궁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밭에 엄청난 풍작이 일어나니까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 많은 곡식을 어디다 쌓아두지? 지금 있는 곳간 턱없이 부족한데? 그러면서 지금 있는 곳간도 엄청나게 큰 곳간에 다 헐어버리고 새로 크게 짓자 이런 결심합니다. 증축하는 게 아닙니다. 개축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지금 있는 곳간을 다 헐어버리고 신축하자는 얘기죠. 그러고는 모든 곡식과 물건을 새로 신축한 곳간에다가 쌓아두자.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기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에 반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라고 하는 말에는 굉장한 자부심, 자기의 어떤 그 뿌듯한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이죠. 내 영혼아, 이 말은 야, 아무개야,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얘기고 마찬가지죠. 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내게 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곳간에다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엄청난 곡식을 쌓아두고 돈 걱정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그냥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어디 여행 다니면서 인생을 한번 즐기자.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로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상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만일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이 대박이 터졌다고 할지라도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와 똑같은 태도를 보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불행은 다 끝나고 내게 남은 건 행복한 미래만 남았다,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갈하십니다. 하나님 갑자기 꾸짖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무신론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의 독백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다 나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나, 1인칭 주격만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건 왜 어리석습니까? 그는 이 엄청난 풍년이 들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또 장차 다가올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개인주의적입니다. 이기주의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내가 얻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이 내게 남은 것이다.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런 풍년이 일어나려고 하면 햇빛과 단비를 하나님 주셔야 하고 이웃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내세에 대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아주 뿌듯한 말인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오늘 밤, 이것도 재미있는 말이에요. 부자는 여러 해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여러 해라고 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평생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큰 곡간을 새로 짓고 풍년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기에 비축해서 평생도록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다고 네가 자랑하지만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 많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론 자식에게도 갈 수 있고 사회에 환원될 수도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 부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1절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엄청나게 풍성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난하게 됐다는 말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희생하고 자발적인 가난의 길을 걸어간 이들이 많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 리빙스턴 같은 분, 아프리카 적도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가난한 흑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인생을 마쳤습니다. 남이 보기엔 넉넉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재물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부요한 이들이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알부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거부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만일 그런 이들이 오늘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떤 부자처럼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웃에 대해서 눈을 감고 부의 근원이 되시고 부를 선물로 주시는 어떤 시혜,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는 수혜, 우리 은혜를 받는 사람이죠. 이 관계를
우리가 망각한다면 바로 그런 이들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난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거지다. 이것은 진실이다. 거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수래 공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실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이 땅에 왔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죠.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호주머니에다 돈 넣어봤자 죽은 다음에 입는 수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 돈을 잘 관리하고 물질에 선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진정한 생명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라도 물질이 많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풍성한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그 부자가 왜 어리석었는가를 우리가 밝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엄청난 풍년이 일어난 것이 자기 혼자 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후를 주시고 또 도와주셨기 때문임을 망각했고 이웃의 많은 수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쉬고 즐기는 것, 그것이 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물질과 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또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